0669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의 테마는 게임판일 엔젤 산업 디즈니 플러스 캐릭터 상품 크리스마스이 가 있습니다. 손오공 은는 동사는 1996년 12월 30일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1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동사는 캐릭터 완구인 헬로 카봇, 바이트 초이카, 바샤 메카드 및 마텔 완구인 피셔 프라이스, 바비, 핫힐, 옥도넛, 게임으로는 닌텐도, 블리자드 패키지 등을 할인마트 및 온오프라인 시장에 유통함. 캐릭터 완구 산업은 캐릭터 산업의 OSMU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6년 12월에 설립되어 캐릭터 애니메이션, 완구류와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게임 유통업체인 손오공 IB를 연결 자회사로 두고 있음. 대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연계하여 캐릭터 완구 위주로 유통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완구류는 터닝메카드, 헬로카봇 등이 있음. 대시 주력 품목인 캐릭터 완구는 대형마트, 도매상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디아블로 3, 오버워치 등의 게임 소프트웨어는 롯데마트와 오픈마켓 등에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비아파트 4, 피셔프라이스 등 캐릭터 완구 및 게임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캐릭터 로열티, PC방 수수료 수입 역시 감소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도 원가 구조 개선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채무 면제 이익 발생 등 영업의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민간 소비 회복과 국내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으로 캐릭터 완구 및 게임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PC방 수수료 수익 증가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손오공의 시가총액은 54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손오공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66위입니다. 손오공의 상장 주식수는 2689만 6100회 순한 주입니다. 손오공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손오공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50배, 8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억 원, 마이너스 14억 원, 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억 원, 마이너스 20억 원, 34억 원입니다. 손오공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8번지 15%이고 유보율은 94.2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6.34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9.4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3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오공의 2022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0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020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06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오공의 종가는 2040원이며 주가가 손오공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오공의 종가는 2040원이며 주가가 손오공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손오공은 는 거래량 2만 9천 스문의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7,098주, 한국증권에서 4,719주, 키움증권에서 3,72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220주, 메릴린치에서 1,6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7,919주, 키움증권에서 5,300세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31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100신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08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800가 홉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게임 관련주 손오공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